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제품을 소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V스트롬 250에다가 설치한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일단 알릴 거고요. 뭐 토탈 비용 한 15만 원 정도? 부품값만 그렇습니다. 공임 별도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게 특별한 이제 버튼이 따로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전후방, 후방. 아, 요 상태로 계속 놔두시고 음악도 듣고 전화통화도 가능하면서 백미러 역할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화면 34 psi, 34 psi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는 음악을 계속 들으실 때 항상 이렇게 화면을 해 주셔야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내비랑 같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운행을 하면 안전운전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내비만 띄우고 싶다 그러면 내비를 클릭하면 되고요. 안 커지냐? 네, 이렇게 크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일단 내비 작동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집 이렇게 눌러 주시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좀 GPS가 특이한 게 연결되었습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오토는 제가 쓰던 거는 이 핸드폰이 이 안드로이드 오토에 거의 귀속이 돼서 뭐 음성 제어도 좀안 되고 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존의 블루투스는 이 핸드폰에서 이 디바이스로 갔다가 센화로 오는 방식이었는데 약간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센화를 껐다 키면 연결이 바로 안 되고, 연결은 되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됐었거든요. 근데 센화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연결은 잘 됐어요. 그래서 투어를 갔을 때뭐큰 불편함은 없는데, 뭐 잠깐 출퇴근할 때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아무튼 그랬다. 그리고 음악 재생 잠깐 해볼까요? 이게 제 목소리가 너무 묻혀가지고 제가 더 이상 틀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브나 뭐 유튜브 뮤직, 뭐 삼성 뮤직 그런 거다잘 됐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맵,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맵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뭐 그렇게 확인했고, 뭐지? 애플 카플레이는 제가 딱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네이버 지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못 해봤어요. 제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그렇다. 결론은 가격 15만 원 원까지만 장착비 빼고 나쁘지 않다. 어차피 워런티는 2년이다. 뭐 2년 써도 충분히 본전을 뽑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저 지금 국내 파는 거 보니까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장착비 포함하면 한 100만 원될것 같던데, 그런 제품이 아무리 내구성이 좋고 뭐잘 작동이 된다고 해도 과연 그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착비 포함해서 한30 정도? 한 35만 원? 그 정도에서 즐길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도 저도 이거 뭐좀 불안정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 전에 제품보다는 훨씬 난것 같아요. 특히 핸드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